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문화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각 처소마다 준비된 다양한 휴양 시설과 각종 취미 생활, 스포츠, 게임, 오락 등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에서 누리는 다양한 문화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쁜 일정에 쫓겨 살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동안에 일하지 않고 쉬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산으로 바다로 또는 해외까지 가서 쉰다고 했지만 잠시 동안은 즐거웠을지라도 이내 실증이 나기도 하고 생활의 리듬이 깨짐으로 인해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하다 느끼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내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놀고 쉬는 것도 힘들구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것을 해도 이 땅에서와 같이 실증 나거나 피곤하지 않으며 항상 즐겁고 항상 재밌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육이 전혀 없는 영의 공간이며 우리의 몸도 온전한 영체요 마음도 변기함이 없으니 한번 좋은 것은 계속 좋게 여기지요. 그러니 무엇을 해도 즐겁고 좋으며 또 늘 새롭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즐거운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누릴 것을 상상해 보시므로 더욱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천국에서는 늘 각종 연애가 베풀어지는데 연애는 천국 생활의 즐거움의 극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풍요로움과 자유스러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한눈에 보며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잔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흥겨운 음악이 있고 춤과 노래가 있으며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있고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나 참석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천국에서도 어떤 연애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으로 단장한 후 참석하게 됩니다. 천국의 연애에도 아름다운 춤과 노래가 있고 신선한 과일과 음료가 풍성하게 준비되지요. 특별한 공연을 보고 즐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지금은 노력을 해도 춤이 잘 안 추어지는 소위 몸치라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춤도 금방 따라 배울 수 있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춤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예전에 기도할 때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어 새 방언과 새 노래가 나오는 단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지요. 그럴 때 저의 손과 팔의 움직임을 보면 평소와 달리 너무도 유연하고 아름답게 리듬을 타며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춤사에 춤추는 그 남자분들 그분들은 연세가 많죠. 벌써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춤추는 거 보면 뭐 이게 큰 우리 한 우리나라 그런 이제 옷 입고 이렇게 추지만 그 손 마디마디가 꺾이는 게 다 보이죠. 얼마나 유연하게 손 마디마디가 손가락부터 해서 꺾여 나가는 걸 봅니다. 그렇게 좀 잘 추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바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온전한 영체를 입은 천국에서는 어떻겠는지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천국 연회에서 어떤 음악이든 잘 맞춰서 춤을 출 수 있게 되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 동무로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잔치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한 것처럼 천국의 연회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처소에 따라 연회의 규모와 수준이 다릅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연회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연회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연회에는 천국의 모든 처소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백보좌 대심판 때 상급 심판을 받고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간 다음 새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연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연회 천국 모든 처소에 모든 영혼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에 새 예루살렘의 3천층의 영혼들은 모두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2천층, 1천층 낙원의 성도들은 전부가 그 첫 연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처소에서 대표성을 띈 일부만이 들어가지요. 세율삼이나 삼천층 있는 분들 다 이렇게 다 간다고 해도 물론 다 가죠. 초청하면 가도 넉넉합니다. 자리가. 그러나 2천층이나 1천층 뭐 낙원에서 다 들어간다면 뭐 들어갈 장소가 없죠. 워낙 낙원에는 최고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천층 그 다음에 2천층 3천층은 많지는 않죠. 세율삼은 더 적고요. 그래서 초청은 다 받지만 대표성을 띈 분들이 가게 되고요. 낙원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초청을 받아도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못 간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처럼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참석할 때는 이에 합당한 단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이는 천국의 처소마다 영체의 빛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3천층이나 뭐 새 예루살렘은 당연히 뭐 갈아입을 필요가 없지만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서 올 경우는 이렇게 갈아입는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해를 볼 때 선글라스를 끼면 빛이 감해져서 보기가 쉽지요. 여러분 밝은 해 구름이 뭐 없는 해를 직시해서 보면 굉장히 눈물이 나고 눈이 따갑고 똑바로는 못 보겠죠. 눈 크게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글라스를 색깔 있는 선글라스 끼고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낌으로써 자기 눈의 수준에 맞게 빛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빛의 밝기가 더 밝은 새 예루살렘 성에 다른 처소의 영혼들이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좋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개척 때부터 이게 저희는 단을 밝게 하기 때문에 비쳐내는 저 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땀도 나고요. 그래서 저 빛이 강렬한데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저 빛을 보고 이 앞을 본다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벌써 잘 보이질 않을 거예요. 이 빛을 바라본 다음에 여러분을 본다면. 근데 저 강렬한 빛을 저는 24년간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눈이 멀쩡하니까요. 또 해도 낮에 해도 직시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서 햇살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눈이 참 좋은데 아주 좋은가 보다 하는 걸 제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참석한다 해도 너무나 밝아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곳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새 예루살렘 연회의 격에 맞춰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이기도 하지요. 3천층 이하의 성도들은 아무리 자신이 가진 가장 훌륭한 옷을 입는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옷과 비교하면 초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초라한 옷을 입고 참석할 수는 없지 않겠는지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는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의 옷들이 무수히 많이 준비되어 있으며 원하는 대로 천사들이 갈아입혀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그냥 팔 끼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천사가 들고 옷 들고 한 바퀴 싹 돌아 이렇게 싹 돌아주면 그냥 옷이 입혀져요. 전에 이제 보여주신 거에 의하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입혀지더라고요. 하지만 낙원에서 온 성도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옷을 갈아입어야 하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눈부신 옷을 갈아입으면 그 영광스러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며 감히 자신들로서는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었기에 황송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옷과 함께 단장할 수 있는 것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쓰게 됩니다. 3천층의 성도들도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데 새 예루살렘의 면류관과는 형격한 차이가 나며 면류관 오른쪽에 동그랗게 새긴 표가 부착되어 있어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만 봐도 새 예루살렘의 성도의 면류관은 너무 뭐 빛이 찬란하고 하니까 그냥 알아보고 또 3천층의 이런 면류관도 바로 이 둥그란 표가 오른쪽에 부착되어 있어서 면류관에 아 저는 3천층에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2천층, 1천층 낙원의 성도들은 왼쪽 가슴에 동그란 표를 붙여서 새 예루살렘 성이나 3천층의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2천층과 1천층의 성도들도 자신의 면류관을 쓰고 연회에 참석하지만 낙원의 성도들은 상급으로 주어진 면류관이 없으니 그냥 맨머리로 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낙원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참석한다 해도 얼마나 황송한 마음이 들겠는지요. 따라서 사실 이 첫 연회 이후로는 이처럼 낙원의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지는 개별적인 연회에 초대받아 오기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첫 이게 연회이기 때문에 낙원에서도 이제 대표급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지만 다른 연회 이제 그 다음에 열리는 뭐 주님의 연회든 성령이 베푸는 연회든 또는 선지자 베푸는 연회든 이런 연회 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가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민망하니까 또 면류관이 없으니까 바로 표가 나죠. 그래서 근데 초대해서 안 간다고 해서 무슨 뭐 잘못이고 불순종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안 가게 되고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새유삼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낙원에 있다고 하면 아, 보고 싶으니까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건들 구경하고 싶 구경시켜드리고 싶고 또 집에 함께 또 이렇게 오랫동안 거하고 싶고 하니까 초대를 합니다. 그래도 오질 못합니다. 너무 민망해서 부끄럽고 민망해서 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간 영혼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상급도 없지요. 면류관도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낙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낙원까지 거리가 뭐 짧습니까? 굉장히 멀지요.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은 뭐 자가용이 있으니까 뭐 타고 가겠습니다만은 저기 기차 이제 천국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아마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가야 할 거예요. 낙원에 워낙 거리가 머니까요. 새 예루살렘 낙원까지 거리가 워낙 머니까요. 예, 새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지는 첫 연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각종 연회들은 천사들의 손길에 의해 일체가 준비됩니다. 연회장의 장식과 음식과 안내와 섬김의 모든 분야가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도 1등석이나 2등석이나 3등석이냐에 따라서 좌석의 편안함과 서비스의 질이 다른 것처럼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서도 연회 때 천사들의 안내와 섬김의 수준이 다르고 연회에 준비된 모든 것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뭐 비행기도 뭐 1등석에
타는 거하고 3등석에 타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지요. 또 2등석과 또 3등석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뭐 1등석이나 1등석을 보면 스튜디오도 보면 굉장히 교양이 있고 또 더 뭐 키도 크고 예쁘고 모든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음료나 이런 먹을 뭐 다과 등이 뭐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뭐 손님 이렇게 스스로 들게 이렇게 해주고 나 이제 3등석은 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전체에게 공급되지만 거기는 수시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뭐 의자 넓지요. 또 반 침대처럼 누울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가 편리한 것을 봅니다. 저도 전에 참 80년대는 1등석을 좀 탔는데 80년인가 90년 초인가요. 근데 그 뒤로는 3등석 타다가 지금은 가끔 또 2등석도 타고 3등석도 탑니다만 옛날 미국에서 이제 제가 LA 거기 우리 한국 명예대회장이니까 한국의 날 행사가 9월 달 있죠. 명예대회장이니까 초대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때 1등석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간 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1등석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석 타다가 요즘 또 2등석도 타고 이렇게 하니까 2등석도 알고 3등석도 알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압니다. 안 타봤으면 모르는데 이제 1등석은 뭐 안 탑니다. 안 탄 지가 오래됐고요. 예, 연애 뭐 준비된 모든 것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대학교의 축제는 초등학교 운동회와 대학교의 축제는 그 규모와 개념이 다르듯이 낙원과 새 예루살렘의 연애는 규모와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낙원의 연애는 연애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으리만큼 그 개념이 다르지요. 얼마나 다른지를 이 땅의 일들의 비유를 할 때 그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연회를 이 땅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베푸는 연회에 비유한다면 낙원의 연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수용소에서 그들 스스로가 잠깐의 힘을 얻기 위해 잔치를 여는 것에 해당합니다. 왕족과 귀족들의 연회에는 장소부터 너무나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단장되고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과 음료가 있으며 훌륭한 음악과 멋진 무용도 있지요. 또한 섬기는 하인들도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섬기고 필요한 것들은 속속들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의 즐거움을 얻고자 잔치를 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로 준비한다 하지만 음식이나 모든 것이 초라하지 않겠는지요. 실제 낙원의 잔치가 수용소의 잔치처럼 초라하고 궁색한 것은 아니지만 새 예루살렘의 연회와 비교할 때는 그 규모와 수준의 차이가 그렇게 현저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원에서 베푸는 잔치는 집단적인 것이며 사사로운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 개인이 주재하는 잔치는 없는 것이지요. 뭐 저기 새 예루살렘 같은 데는 여러분도 들어갔으면 여러분도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도 친하게 사랑을 주고 친했던 분들과 또 새 예루살렘에 가까운 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3천층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거기는 모르고 하여튼 새 예루살렘은 그만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 초대 안 하겠습니까? 저도 가야죠. 또한 집단적인 잔치를 열 때에도 천사들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들 스스로가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낙원을 말합니다. 과일도 모아서 진열하고 음료도 준비하며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악이 전혀 없고 선과 사랑만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는 행복한 잔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이 행복감은 사실 이 땅의 어떤 호화찬란한 연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찬란해도 낙원의 연애만큼은 이 세상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기쁨과 행복은 어떻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춤과 노래이듯이 천국에서 연회를 열 때도 춤과 노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천국 연회에서는 천사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각종 악기 연주와 노래도 불러주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과 춤과 연주이지요. 이 땅에서 부모님의 회갑이나 칠순 잔치를 할 때 전문적인 무용수나 가수를 초청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는 순서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러줄 때인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연회에서 천사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서 찬양 등 예능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장도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도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이나 우리가 뉴욕 성회를 했던 매디슨, 예, 지금 화면 나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또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곳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서 예술가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무대에 서보기를 원하시죠. 우리 나오는 저 화면들은 미국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퀘어 가든에서 좀 찬양하고 하는 장면들이지요. 네, 우리 참 찬양팀들은 바쁩니다. 세계 곳곳에 늘 초대가 오니까요. 예, 새 예루살렘에는 그보다 멋지고 큰 공연장이 있어서 수시로 훌륭한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공연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기는 세수함 여러분이 좀 맛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려는 목적에서 열립니다. 출연자들은 주로 이 땅에서도 찬양이나 율동, 무용, 연주, 성극 등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행했던 것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너무나 하고 싶었으나 여건상 할 수 없었던 이들도 천국에서 새로 배우고 익힌 찬양과 무용 등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가대나 예능팀들 그리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니시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령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연회에서 찬양이나 무용이나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천국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영으로 읽은 만큼 새 예루살렘 전속이 될 수가 있고 3천층, 2천층, 1천층 전속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전속 찬양 가수가 된다면 이것은 세상 말로 인류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류 가수 되려고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인류 가수가 돼도요, 참 힘들죠. 그만큼 오르기까지도 물론 힘들겠지만, 날마다 연습해야 되고, 또 위험도 느끼고, 또, 참, 이게 인류 가수,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팬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는 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뜨는 해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 참 인류가 돼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보면 참 얼마나 성도의 사랑은 받지만 연습하느라 힘들어요. 다리도 막 째야 되고, 우리 일동팀이나 무용팀은. 그 잠도 조금밖에 못 자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여러 가지로 또 돈도 없는데 옷도 또 이렇게 맞춰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들지요. 육으로 봐서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또 탐납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그럴 염려 없다 이 말은 다리 찔 일도 없고 피곤할 일도 없고 잠 못 자 뭐 저기 할 일도 없고 이미 정상이 됐으면 인류 가수가 됐으면 새세터로 인류 가수이기 때문에 누가 자리 뺏길까 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저기 2000층이나 새우사람의 인류 가수가 2000층이나 뭐 3000층이나 2000층이나 1000층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벌어요. 이 땅에서도 뭐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일동하고 무용하고 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전속 무용수는 천국에서 인류 무용수인 것이고 새 예루살렘 전속 연주자는 천국에서 인류 연주자가 되어 천국의 모든 백성에게 다 알려지고 사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 어디를 가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회가 열리거나 새 예루살렘의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으면 그 실황이 천국 전체 화상으로 동시 방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상으로 동시 방영되는 것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연회 또는 우리 주님의 연, 하나님 아버지 연회. 근데 삼위 하나님의 연회는 그렇게 늘 열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연회도 특별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님의 연회는 뭐 가끔 있겠고 또 성령의 연회가 있는데 이런 연회들은 천국 낙원까지 전부 중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전부 관람하게 되고요. 아이고 낙원에 있어서 아이고 난 피곤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 잔치를 그 연회를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관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이제 뭐 설명해 드렸을 텐데 그런 이제 뭐 낙원이든 1천층이든 2천층이든 새우삼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거나 이렇게 뭐 잔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TV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TV를 이렇게 답답하게 보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있는 데서 그런 잔치가 벌린다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넓은 아주 좋은 곳으로 모여서 서로 보려고 하는데 바로 공중에 여러분 눈높이에서 가장 보기 적당한 그런 공중에가 아주 펼쳐집니다. 그 연회장 그 모습이 그대로 펼쳐지는 아주 선명하게 아주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저도 옛날에 좀 그런 비슷한 거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전 엑스포 할 때 그때 저도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밤에 야간에 그 강 위에다 그렇게 그런 걸 펼치는 거 봤어요. 그런 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천국처럼 그렇게 뭐 아주 그냥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충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구나 한 거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근데 천국은 뭐 우리 TV 화면보다 더 밝게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가장 보기 좋은 시야의 높이에서 이렇게 넓게 펼쳐 전체가 다 나오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작은 TV 모니터 화면으로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큰 화면이 펼쳐지면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영상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있지 못하는 다른 처소의 모든 천국 백성들도 새 예루살렘의 연회나 공연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화면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연회나 공연에서 찬양하고 무용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저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찬양하니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이다라고 여기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인류가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는 누가 되느냐? 이 땅에서 새 유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류죠. 그럼 저기 3천증에 들어간 사람은 이류가 되고 2천증에 들어간 배우는 거기서 최고의 배우는 3류가 되고 1천증에는 4류가 되고 나고는 뭐 소일도 없겠네요. 그래서 3천증에 들어가서 꼭 인류 배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배우 아니어도 거기 또 잘 하는 분들 또 거기에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잔치를 배설한다. 아 그럼 여러분과 모여서 춤도 없고 노래도 없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잘하는 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초청받아 가는 그런 이제 배우도 있고 그러나 인류 배우는 그럼 누가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되게 내가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이 사명을 받은 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율동도 무용도 그렇고 우리 니시 연주도 그렇고요. 우리 세렘 국악 선교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얼만큼 중심으로 하나님께 연주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면 벌써 새 사람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필히 중요한 게 성결되어야 되겠고 새 사람 들어가려면 그걸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바로 인류로 뽑혀서 바로 그런 게 이제 인정받고 세세토록 이건 뭐 세월이 가면 뭐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세세토록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이고 세세토록 하면 좀 지치지 않을까? 근데 천국은 지치는 게 없다고 그랬죠. 행복 자체가 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행복해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 천국에서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또 전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체 천국에 이렇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인류 배우 우리 찬양이든 뭐 율동이든 뭐 무용이든 연주든 다 알아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국 백성들의 사랑과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만민의 재단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능위원회든 뭐 니시든 아 참 어찌하든 나 성결되고 새 사람에 뭐 대부분 갈 텐데 가면 인류로 뽑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 해도 성결되지 못해서 새 사람에 못 들어가고 뭐 2천층에 들어갔다 그러면 2천층에서 인류 배우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인류 배우나 2천층의 인류 배우지 천국의 인류 배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새 사람에 들어가야 천국의 전체 인류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인기 연예인들은 팬들이 많아 어디를 가든 많은 팬들이 따르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처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는 따르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많은 천사의 무리가 따르게 되는데 특별히 찬양 담당 천사들이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오빠 언니 하면서 팬들이 따르는데 천사들은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 부르면서 따라다니며 어찌하든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냥 오빠 부대가 있어가지고 오빠 오빠 하면서 어디 가면 따라가는 이런 경우들 있죠. 자,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연애나 공연 외에도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지요. 이러한 천국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 생활 중에서 천국의 연애와 찬양 공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우리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 듣기를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찬양 이게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찬양하실까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십니다. 무용이나 연주로 찬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예능위원회 안타깝게 하나님이 자주 말씀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결되라고. 성결되고 어떤 악이나 이런 육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나서 저 만약 구원 못 받는다면 더군다나 문제고, 낙원이나 일천층 떨어진다면 얼마나 참 슬플 일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수고했으니 모두가 세일사람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받으시는 것은 고운 목소리나 훌륭한 안무나 연주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향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앞으로 참 해외에서 이제 가나안 성전만 짓고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또 대성전 지을 때는 관광객도 구경하러 오겠고, 많은 분들이 오면 늘 잔치가 벌어질 게고, 또 그분들 접대의 잔치, 그리고 그분들 앞에 늘 또 찬양도 하고 무용 율동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목소리나 고운 목소리나 훌륭한 안무나 연주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향이 고운, 정말 성결된, 또 선과 온유와 사랑과 더 이런 마음의 향이 깊은 그런 분들의 고운 목소리나 훌륭한 안무나 연주라고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사랑과 선한 마음에서 올리는 찬양인가에 따라 그 향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찬양과 연주와 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어 정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의 향이 담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종종 노래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들을 아름다운 선율과 운율에 맞춰 노래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노래소리는 어느 누가 흉내 낼 수도 모방할 수도 없으며, 한 번만 들어도 매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만큼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답고 맑고 또 우렁차다 하는 것을 아시죠. 그 목소리는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들은 그 목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맑고 청아하고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느낌,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동과 느낌이 그냥 마음에 있어서 지워지질 않아요. 또한 우주를 흔들며 진동시킬 만한 큰 소리이지만 천국의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영혼들만이 들을 수 있죠. 다 들을 수 있다면 좋은데 또 그거는 그리 아니 되나 봐요. 성도님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소리가 사모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온 영을 이룸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되는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도 들을 수 있게 되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